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됐습니다. 국내에서는 네 번째인데요. 포천시와 연천군은 이번 인증으로 지역 경제 관광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는 한탄강.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, 연천을 지나는 한탄강은 그 길이만 136km에 이릅니다. 강 일대에는 수십만 년의 시간이 축적된 거대한 자연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. 내륙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다각형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.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습니다. 인증 대상은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하는 한탄강 유역과 포천 비둘기낭 폭포와 연천 제인 폭포 등 지질 명소 총 26곳입니다. 연천군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. 요즘 많이 하시는 지질공원 캠핑 그리고 지질 명소를 투어링하면서 명상하실 수 있는 그런 지질 명소 명상 프로그램.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인기 있는 거는 한탄강 주상절리 절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지오 카약 투어링이. 포천시는 관광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한탄강 협곡을 따라 트레킹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과 한탄강 전망대, 암성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주상절리길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. 지질공원은 명소가 보존되고 이를 통해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. 그리고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질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포천과 연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.